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여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겨울보다는. 겨울에는 춥고, 베란다도 춥고, 난들이 뿌리가 막 상해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 봄이 제일 좋은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요 플로리반담의 뿌리에 대해서, 뿌리도 너무 잘 자라고 뿌리에 반전이 생겨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난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잎이 누래지고 또 수태에 심어 놓으면, 수태에도 지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수태에도 키우고 있고 또 이런 나무 심기를 이런 나무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기도 하고, 얘는 나무 화분에 이렇게 얹어놨, 얘는 나무 화분에 제가 그냥 통난을 물꽂이해서 이렇게 얹어놨는데, 또 이렇게 분에, 이런 분에, 이건 초코막실리니아인데, 지금 이렇게 삭이 나고 꽃대가 붙으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좀 꽃대가 늦더라고요. 농장에서는 꽃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꽃이 붙으려고 해요. 요런 수태에나 바크에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난을 몇 년을 베란다에서 키워보니까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또 편리해요. 물주기가 또 괜찮은데, 물꽂이도 내가 이제 제가 해보니까,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컵을 씻어주고 하니까 뿌리는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뿌리가 더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뿌리 보여드린다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얘는 플로리반담이라고, 자주색 꽃이 올라오는 아이예요. 잎이 길쭉길쭉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생겼는데, 꽃향기가, 야한 꽃향기가 한 3개월 가면서 향이 너무 좋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 난을 키우게 되면, 난들은 밤에, 밤낮 온도가, 18도에서 25도 정도가 난들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죠. 그 온도면 항상 다 살아야 나죠. 근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또 마르기도 하고 하는데, 수태 심어서 물 많이 줘서 죽고, 또, 너무 말라서 죽고, 잎이 말라서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물꽂이를 해보니까, 물꽂이를 추천하고 싶은 것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며칠 급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 물만 부어놓고 그냥 일주일 갔다 오면은 아무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점도 있어요. 제가 요 플로리반담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나나 영양제 물이 있죠. 요 아이는 물을 요즘은 더워서 한 이틀만 있어도 됩니다. 먹고 껍질을 물만 부어놓으면 돼요. 물만 부어서 이틀 만에 제가 그 일회용 물 영양제 있죠. 여기 없네. 제가 그걸 잘 쓰다가 요즘은 지금 이제 그걸 안 쓰고 물 영양제 10개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물에 태우고 있었는데, 바나나 물을 쓰고부터 이제 집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릴까요?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한 3개월 반쯤 됐어요. 예, 물꽂이 한 지. 앞에는 제가 이거 털고 올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꽂이 뿌리가 너무 하나도 없고, 얘들도 하나도 없고, 상해서 물꽂이로 한다고 털고 올리는 영상이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일반 물 영양제 줄 때는 뿌리가 일자로만 자랐어요. 그냥 일자로만 나오더니, 제가 이 바나나 물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떠서 이렇게 부어줬어요.
이렇게 부어줬는데, 이렇게 부어주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뿌리에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요런 아이들도 자, 지금 전부 도돌도돌하니, 뿌리에 가지 자리를 잡았어요. 이 아이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아이인데, 얘도 뿌리가 지금 튼실하게 이거 다 나왔거든. 나온 아이거든요. 근데 물을 이제 요 정도 여놨을 때 조금 말랐다가 또 적셔졌다가 하니까 조금 시큼시큼해졌는데 성장점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뿌리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들도 지금 뿌리가 전부 도돌도돌하니 아주 뿌리가 탄탄하면서 도돌도돌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뿌리에서. 바나나 물을 주고부터.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난들을 키우시기 어려우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물꽂이 해서 나왔어요. 자구도 나오고 또이 아이도 자구 나왔어요. 이 아이도 자구가 뿌리 나오면서 여기 자구가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뿌리도 너무 튼실하게 지금 잎도 싱싱하게 있으면서 물을 오래 잠겨 놓는 우리가 물을 수태에 물을 많이 주면 죽고 또 말리면 죽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예 24시간 물에 담아 놓는 애들은 여기에 적응을 하나 봐요. 몇 개월을 이렇게 놨는데 뿌리만 잘 나오면서 저쪽 아이들은 꽃대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물꽂이에서 꽃대가 나오고 얘는 따로 또 제가 영상을 올리겠는데요. 얘는 카톨리아예요. 지난번에도 하나 꽃대 올라온 것도 보여드렸는데 카톨리아인데 뿌리는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어떡하나 하고 한 3개월 전에 담아놨었는데 뿌리가 약간 나오면서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는 다음번에 또 다른 아이랑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뿌리를 감상하시고 여러분들 난 키우시기 힘드신 분들 물꽂이 한번 해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 자라고 풍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풍란도 지금 물꽂이 해서 뿌리가 이렇게 싱싱하게 나오고 있어요. 보도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물꽂이를 너무 추천하나요? 너무 잘 돼서 제가 여러분들도 난 죽이지 마시고 잘 키우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 채널을 잘 찾아주시면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면 또 꽃도 나올 겁니다. 잎도 너무 튼실하게 돼 있어요. 초록초록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짠.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